그래서 패스 백사일이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운 진입 장벽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아주 유용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게임만 하시다 보면은 너무 많은 죽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돕고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빌딩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팁 중에 하나가 패스 오브 빌딩입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는 패스 오브 빌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GitHub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ed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면은 원하는 캐릭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고 실제로 이 스킬의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드 같은 경우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6000밖에 안 됩니다. 초당 DP가 6000이라는 거는 아직 보스 샤프라든지 이런 애들 만나면은 정말 처참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그잘 만들었던 이 빌드를 보면은 주스킬이 사이클론 노바인데 6만 정도 나와야 이 6만이라는 거는 그이 노바 기준에 6만이고 밀리 경우는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100만 정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 놨던 밀리 빌드를 보면 몰튼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패스 빌딩이고 두 번째로 유용한 팁은 트레이드 매크로라는 게 있는데 실제 게임에서 단축키로 쉽게 거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제 캐릭터로 가서, 그래도 마찬가지 GitHub에서 트레이드 매크로를 찾으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파일 구성이고, 실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집으로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다면은 컨트롤 C를 통해서 매크로 실행 안 했구나. 매크로를 실행해야 되는데
트레이드 매크로 이렇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이걸 실행해야 되는데 항상 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그 위에서 이제 단축키가 먹히는 거죠. 상위 권한으로. 이제 실행 중입니다. 이게 실행이 된 다음에는 이게 이 템에 대해서 컨트롤 C를 누르면 템 옵션에 대해서 옵션 그 영역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제 아이템을 검색하실 때 밑에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옵션을 기준으로 검색하시는 게 좋아요. 유용한 옵션이 이제 맥스 라이프가 102가 108이고 토탈 저항이 50%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옵션이 밑에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시세를 알아보면 컨트롤 D를 누르면 지금 현재 아이템의 시세가 나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검색을 하신 게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매크로를 설치하려면 오토하키도 같이 설치를 해야 돼요. 오토하키 이런 식으로 오토하키와 트레이드 매크로 같이 설치하셔가지고 오토하키가 이 트레이드 매크로가 오토하키 기반의 코드를 스크립트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토하키가 있어야 구현 환경이 오토하키가 있어야 PU 이 트레이드 매크로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유용한 팁은 퓨이 닌자라는 곳이 있는데, 닌자에 보면 이제 빌드 해당 리그 밀리그마다 유행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런 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특별히 What's I를 아찔히 프로미스를 쓰는 빌드가 뭐가 있냐, 그럼 하여튼 쓰면은 클릭하면은 이 아찔히 프로미스를 사용하는 빌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리그를 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리그, 신테시스, 뭐 이런 식으로 하드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필드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벽이 있거든요. 그럼 이 필드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 POB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넣으면 이렇게 그좀 전에 봤던 이 친구가 했던 보이드 포지를 이용한 이 빌드가 나옵니다. 그럼 이 빌드를 어떻게 볼수 있냐? 사이클론 DP를 보면은 사이클론이 상당히 불인데 얘는 지금 D 안 나오는데 인퓨즈 이게 안 나오는데 이 친구. 아무튼 이 친구가 쓰는 빌드가 사이클론의 생존기. 아닌데 이게 Infused Channeling 여기 데미지 감소에 몰 데미지가 있네. 근데 TP가 많이 표시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표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 사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POV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있는데 여기 트레이드의 정보가 조금 느려요. 여기 좀 느리고 커런시 마켓도 있습니다. 이게 커런시 마켓도 있지만 조금 느려요. 원하는 사이트
고르시겠다고 내가 집을 나는 뭘로 뭘 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는 만약에 액자를 사고 싶다 카우스를 써서 그러면 액자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POE 홈페이지에 있는 거래 사이트를 선호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핑이 여기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리프레시를 자주 하셔야 돼요. 이미 팔렸는데 보고 내가 긴 말을 했는데 이제 답이 없다든지 아니면 살수 없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펜이 목걸이를 사고 싶다 딱 검색합니다. 검색하면은 삼액자 이걸 이제 위스퍼를 클릭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바로 컨트롤 V로 해가 붙여가지고 긴 말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 거다 삼액자를 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고. 그리고 불쿠로 가시면 아까 그 컬런시 사이트와 똑같이 뭐 카우스를 사고 싶다 알크사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같이 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리스트에 올려 거래 사이트에 올려가려면 최소한 프리미엄 탭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녹색이 프리미엄 탭인데 프리미엄 탭에 내가 개별당 가격을 맺겠다 아니면은 세트로 할 거다 아니면은 뭐 세트 올원 아이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탭을 나중에는 컬런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컬런시 탭 하나는 하나는 필수로 컬런시 탭과 맵요두 칸만 해도 엄청난 양이 필요하거든요. 이두 칸이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 장비를 팔려면 프리미엄 탭도 있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거래 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물건을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 페이지보다는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게좀더 이제 시간적으로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좋습니다. 사람한테 개인한테 파는 게 비쌉니다. 여기는. 유튜브 봐야죠. 이 정도? 이 정도 팁이고. 가끔 좀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길드를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희 길드도 사람이 한시 접속돼 있는 사람이 최소 꽤 많습니다. 한 1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일요일 아침에 10명 정도면 괜찮은 길드죠. 저희 길드도 이제 럭키 길드 가입하시려면 문의 주시면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길드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고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함께 통화하면서 게임을 잘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초보 가이드 녹화하고